안녕하세요. 천재의 사과의 내신 대비용으로 본문을 한번 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철저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자료를 드리는 그 8단계 6단계 복습지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More than just words. 단어 그 이상. Have you ever wondered how singers poetic express? 한 번이라도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시인들이 어떻게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작은 수개 몇 안 되는 단어들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Consider the lyrics. 자, 아래에 있는 시를 한번 봅시다. 이 below라는 단어는 반대말이 above라는 표현인데요. 아래에 있는 below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시어 혹은 가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From a Famous Song by the American Group Gym Class Hero라고 하는 미국 그룹에 의해서 나온 노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My heart is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Hear my thought in every note.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라고 적혀 있죠. 내 심장은 스테레오 같다. 스테레오 같이 이제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거죠. It beats for you. 그것은 beating. 등등등등 때리는데 널 위해서 때리고 그러니까 listen close. 가까이 들어봐. Hear my thought in every note. 노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음표란 뜻이죠. 모든 음표에 있는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너의 라디오가 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turn me up. 나를 켜라. When you feel low. 네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볼륨을 높여봐라 라고 돼 있죠. 학교에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래 가사니까요. 쭉쭉 외워두시고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가 되게끔 만들고 나를 켜달라. 돼 있네요. 다음 페이지. The lyrics wishes that your heart were radio, stereo. 그 노래 쓴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스테레오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wish라는 동사는 가정법 과거로 뒤에 동사 시제를 마치 옛날인 것처럼 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His heart, 심장은 단순데 were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냐? 어떤 시제나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가정법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로 내 마음이, 자신 마음이 스테레오이기를 희망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아 중간고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말고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지금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반대 쓸 때 이런 문법적 왜곡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was나 were 이런 것들을 쓰는데 were를 쓰는 경우로 보이는 것이죠. Granddad himself were radio. 그리고 자기 자신이 radio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중간에 있는 himself, 쟤는 부사처럼 쓰여지는 강조의 제기대명사입니다. 그가 radio였으면 좋겠고 마음이 스테레오였으면 좋겠다. Everyone know these wishes cannot come true.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러한 소망들은 진실이 될 수 없고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사는 sound natural, don't they? 그것들은 마치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sound라는 동사가 뭐뭐처럼 들리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를 받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앞에 있는 사운드는 자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 즉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가 진실되게 들립니다. Don't they? 그렇죠? 그 다음 The comparison made to convey feelings for love. 이 비교는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In a more conscious, concise but memorable way. 좀 더 병렬 구조로 이렇게 concise하지만 memorable한 방식으로 그래서 전달하도록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concise는 형용사로 간결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memorable은 기억할 수 있는 이란 방식의 형용사니까 좀 더 간결하면서도 하지만 또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됐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metaphor 중요한 단어니까 노란색 체크 전치사구 이렇게 묶었을 때 stereo and radio 라고 하는 단어가 are used to express 표현하도록 사용되어진 겁니다. Singers intensively using as few words as possible.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적은 단어를 써가면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메타포가 사용되어졌다. 비유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법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우면 좋은 문장이 빨간색으로는 이 외우는 문장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스테레오와 라디오라는 메타포들은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거예요. 뭐 어떤 표현이냐? 최대한 적은 단어를 이용해가면서 강렬한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단어들의 철자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여기 적혀있는 뭐뭐하도록 사용되어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으로 잘 체크되어 있고 요거랑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2로 가시죠. 그럼 메타포가 무엇인가? What is a metaphor? A metaphor is figure of a speech in which comparison made between two different things.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figure of a speech로 언어의 수사법이죠. 수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figure of a speech인데요. In which 뒤에 있는 문장 동사로 is made가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in which부터 여기까지 관계 부사절처럼 앞에 있는 figure of a speech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in이 빠지게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in이 빠지게 되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figure of speech가 다른 뒷문장 어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뒷문장은 완전함으로 in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교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figure speech, 수사법이고 그것이 바로 은유라는 방법이다. 메타포라는 그 단어 자체는 itself, 또 보라색이네요. 강조 comes from a Greek word meaning to carry across. carry across. 전이하다. 전달돼서 이동된다. 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그 메타포라는 단어의 어원이 구성됐다. 라고 적혀 있죠. Metaphors carry meanings from one word, image, or ideas. carry라는 동사 다음에 from이 나오니까 혼자 안 나왔을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묶여지죠. From A to B로 되는 거지. 메타포는 의미를 한 가지 단어나 이미지 그리고 생각에서 또 다른 단어나 이미지나 생각으로 의미를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테레오 메타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가 갖고 있는 능력 To recreate a bit of a music is compared to the heart of someone of a light, love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죠. 파란색의 밑줄이 A 그리고 빨간색의 밑줄이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스테레오가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테레오 있죠. 이렇게 음악 그 저기 흑인들이 막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스테레오 박스. 그리고 거기 소리가 막 쾅쾅쾅 쳐진단 말이야. 그의 능력이 누군가의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어떤 비슷하니까 그거로 비교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스테레오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스테레오죠. 그렇죠? 근데 스테레오 딱 생각해 보면 이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오디오 혹은 멀티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막 소리 낼 수 있는 그 스테레오가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이제 흑인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막 그 보면 꽝꽝꽝 소리가 우퍼 소리가 빠바방 쳐주니까 이게 심장박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사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지문으로 페이지 이어갈게요.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s as just a sweet stop of song. 어떤 사람들은 메타포를 think of A as B로 간주합니다.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적혀 있죠. 그래서 메타포는 잔순한 just a sweet stop of songs and poems 노래가 갖고 있는 달콤한 말들 혹은 어떤 표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벚꽃 엔딩 뭐 여러 가지 막 노래들 나오고 그 안에 그대여 뭐 걸어요 뭐 이런 나오잖아. 그럼 와 스윗하다 노래나 시가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라고 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